파티에서 만났던 이준 대표님의 야심작 여행용 가방입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켓 잡는다. 포켓이 있는데 일단 보이세요?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포켓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게 많고요. 일단은 화장실이요? 여기는 아마 여권을 넣는 데 같아요. 여권. 그리고 이 큰 공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가 되게 그 충격 방지용이어가지고 방패로 써도 될 만큼 이렇게 딱딱하거든요. 약간 이게 다른 용도로는 혹시 연습할 때 딱 앞으로 메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쓰이고요. 되게 무리수를 두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되게 튼튼해요. 일단은 되게 튼튼하다고요? 그리고 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여행 다니다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그 나도 손이 너무 시려.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곳까지 숨겨놓은 수납 공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찍찍이가 달려있거든요. 자,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찍. 아무도 모르는 거가 이거는. 어떤 걸 넣는 곳일까요? 바로 책! 아이패드 아니에요? 아이패드든 책이든 뭐든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책은 저희 집에 장신이... 어? 내가 좋아하는 그 떡집? 우와. 세탁소? 세탁소가 없어졌어요. 바로 저거 생겼네? 아, 좋다. 콧물이. 자. 사람이 너무 많아. 자리가 없어요. 여기 앉자. 오늘 찍은 게 분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춥다, 인간적으로.